BMW 420i 컨버터블을 탔습니다. 제가 느낀 장점과 단점을 소개해드립니다. 장점, 첫째, 오픈 에어링의 매력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. 탑은 시속 50km까지 여닫을 수 있고 바람이 들이치는 것도 적습니다. 둘째, 기본 옵션이 매력적입니다. 차선 유지를 지원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뿐만 아니라 무선 애플 카플레이까지 탑재됐습니다. 셋째, 푹신하고 편안한 시트가 돋보입니다. 시트 포지션이 낮아 키가 큰 사람이 타기에도 좋고 열선과 통풍 기능까지 갖춰 쾌적한 주행이 가능합니다. 단점, 첫째, 외관은 호불호가 크게 갈립니다. 커다란 콧구멍 그릴은 아직까진 적응하기 힘드네요. 둘째, 날렵한 생김새와 달리 420i의 성능은 많이 심심합니다. 더 강력한 출력을 원한다면 하반기 출시 예정인 M440i를 노려야겠습니다.